그 달달한 게 혹시 제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? 감독님만 연관이 있죠. 지금 퇴근해서 출근 사이인 거죠? 그렇죠.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. 안아도 될 것 같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믿음이 깨져가는 과정이 연애지만. 아, 잘 나가다가 또 식빵 좋아, 우유도 좋아, 계란도 좋아, 맛있는 단백질 칼슘. 근데요, 자꾸 먹으면 가스가 세요. 어떻게? 이렇게. 그럴 때 공기청정기 작동! 네가 거기서 왜 나? 미안해요. 장난을 치려던 건데 나쁜 생각이었어요. 괜찮아요. 오지 마.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. 그냥 소리야, 소리. 이게 갑자기 작동한다고? 뭐?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언제가 됐든 연인끼리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. 이게 이렇게 심각할 일이야? 솔직히 말해봐. 오? 귀여운 소리 아니고 좀 뿡 끼든 뭐 끼든. 어 맞아, 그거야. 저녁 먹고 산책하는 길에 기억을 지워버렸어. 우리 기억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.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? 이미 다 듣고 맡았는데. 아,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. 그러지 말고 우리 나올 것 같을 때 이렇게 꼭 안아주고 따뜻하게 끼는 거 어때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어? 예뻐서 안아줬는데 어? 방금가? 어,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돼, 안 돼? 안 되는구나. 다시 시작하는 거야. 어? 어, 주워졌어요. 뭐가요? 어, 진주 씨 방구야. 아직 이거. 아파요. 뭐 설레이고 그런 거 없어요? 배우 미팅 처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나보다 예쁘겠죠? 다 마신 거 같은데? 죽는다 진짜.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.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. 네. 저희가 지금 같은 일은 하고 있지만 지장 없도록 잘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어때 보여?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여. 제가 할게요, 가해자. 제가 한번 사랑의 가해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우리 대본에 있는 장소로 왔어요? 촬영 장소 미리 와본 거잖아. 장소 원팅. 월미도가 진짜 좋아요. 저기 봐요. 얼마나 신났어. 다음에는 우리 좀 더 멀리 가요. 많이 걷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고. 뭐지? 왜 앞섭을 과장되게 가리면서 나를 변태 보듯이 쳐다보면서 입은 웃고 있지? 여행이요? 둘이? 변태. 저기요,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? 여행 가지. 둘이 멀리 많이 느끼지. 저기요, 왜 여행이라는 순수한 단어에 그런 추악한 생각으로 때를 묻히는 거죠? 뭐야, 왜 교체를 부려? 갑자기 왜 그래요, 진주 씨? 왜 그러는 건데요? 자,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여행에서 찾으려고 했던 걸 찾을 시간이네요. 나 벌써 찾았는데. 그래요? 여기 있네, 요정짝.
제대로 찾으셨네. 응. 이거 공짜죠? 지금 안고 있는 거야? 응. 공짜가 아니라 내가 웃돈을 얹어줄 수도 있어. 변하지 마요. 약속. 이거 이거 바쁘다고 나를 방치하네. 이거 여보세요. 나 범수 땡기는데. 좋은 현상이네요. 그쪽 마음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봐. 에이, 나 지금 안 달랐어요. 목소리 막 초조한 거 안 느껴져요? 안 달은 아닌데? 에이, 아침에는 당 떨어져서 손 떨리고 지금은 내가 진주 떨어져서 손 떨리고 아주 수전증을 안고 살아요. 그래도 어떡해. 일은 해야지. 우리의 일인데. 겉벅구기로 상황 메꾸지 맙시다. 에이. 에이, 맨날 에이. 알았어요. 에이예요. 알았어요. 밥 챙겨 먹고 꼭꼭 씹어 먹고 뿌잉뿌잉 당구대장! 대장 노릇도 하고 뿌잉! 네. 네, 저녁 식사 그렇게 하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참네. 자기만 일하나? 아이고, 진주씨. 여태 회사예요? 네. 이거 뭐 촬영 레퍼런스 될 만한 영상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. 어, 늦었네. 뭐 했어요? 몰라요. 뭐 했는지를 몰라요? 네. 잘래요. 끊어요. 피곤하구나. 잘 자요. 내가 오늘 100번 양보했다. 멍청한 너. 네, 감독님. 뭐예요, 작가님? 미안해요. 뭐가요? 그걸 이제 물어봐서. 알긴 아는 게 더 기분 나빠. 그렇죠, 그럴 수 있어요. 내가 적극적으로 사과할게요. 됐어요. 밥 먹었어요? 아니요. 우리 그럼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러 갈래요?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. 고맙습니다. 어제부터 살짝 삐져 있었던 거죠? 아니요. 삐졌다는 단어는 내가 좀 작아 보여. 그럼 어떤 표현이 좋을까? 당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도? 정신이 없었어요. 5만 가지 컨펌을 하느라. 핑계. 근데 나는 이게 왜 핑계가 되는 줄 모르겠는데. 일이잖아. 내가 뭐 동호회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술을 퍼마시고 논 것도 아니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틈내서 만나는데 어떡해. 틈내서? 틈내서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인가? 작가님도 나도 지금 너무 바쁘잖아. 그 와중에 틈내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. 난 만나는 사람한테 틈내서 만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. 아니 그럼 어떻게 안 만나?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바쁘면 못 만날 수도 있죠. 당연히 못 만나는 건 싫지. 그래서 이렇게 틈내서 만나는 거잖아요. 짧게 만나도 혹은 못 만나도 당연히 마음이 중요한 거고 난 뭐 밀림빨래 틈내서 처리하듯이 뭐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. 빨래라니 처리라니. 아니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왜 항상 이런 식으로 기분 상해해요? 항상이라뇨? 난 그런 적 없어요. 처음인데? 맞아요. 내가 감독님 전 여친한테 바통을 이어받은 건가요? 내가 그렇게 들릴 수 있게 말을 한 것 같아요. 내가 잘못했어요. 내 실수예요. 미안해요. 난 내 출발선에서 출발했어요. 맞아요. 제가 오늘은 좀 실망을 해야겠어요. 갈게요. 진주 씨. 미안해요, 진주 씨.
인간이 실수를 반복하는 동물이 아니라면 연애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과 하면 되겠지. 하긴 많이 해본 놈은 왜 많이 했을까? 에이, 변수에 지지 말자. 네 놈은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은 놈이다. 부지런히 안 따라와? 네? 왜 뒤처지냐고 지금. 아, 이렇게 멀어지다가 오늘은 헤어지고 밤새 후회하고 내일 또 사과하고 뭐 그런 흐름 아니었어요?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나에게 오라. 네? 오라면 오라. 제가 지금 가면 됩니까? 내가 갈까? 용서하는 입장에서 뭐 친히 방문까지 해야 돼?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.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뭐지? 죽을 고비에서 큰 노력하지 않고 살아난 기분이야. 내가 이런 사람이야. 못 받은 줄 알아. 아니, 나는 진주 씨 만나고 내가 전생에 아, 내가 나라를 구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. 더 많은 걸 구했나 봐. 영웅이었어 내가. 아이고 영웅이 좋다네. 또 다시는 안 그럴게요. 당연하지. 또 그러려고 그랬어요? 내가 그렇게 낭만적인 농담을 한 것 같진 않은데 후안해? 난 너 그게 좋아. 산책하면서 듣는 그 시덥지 않은 농담이 좋아. 반말 섹시하다. 너무 뜨거워지지 마. 난 뜨거운 거 싫어. 그냥 지금 정도의 온도로 평생해. 오늘 어땠어요? 그 감독 새끼가 또 힘들게 했죠. 말도 봐야 똥꼬지. 그 인간은 한번 나자빠져 봐야 돼. 오늘 어땠어요? 하루 종일 대본 회의를 했는데 그 작가 새끼가 말을 들을게 안 듣네요. 몇 년 동안 자기장 못 내고 헤매봐야 돼, 그 인간은.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. 난 이대로 하지 마. 안 돼요. 하지 마. 안 해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안 한다. 낮춰. 몸도 낮춰.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. 지금 집안 배고프죠? 뭐 먹을까요? 맛집 가요. 내가 리스트를 쫙 뽑아놨지. 잘했어.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어쨌든 좋아. 그럼 좀 더 걷다 타는 게 낫겠다. 그니까. 작가는 되게 조그맣구나. 뭐? 소리 지를 땐 에팔레치아 흑곰 같아서 몰랐는데 되게 작네. 흑곰 앞발에 명치 세려 맞는 소리 하지 말고.